좋아. 자, 설명을 그렇게 했냐? 여기서 지설명을 잘 들어야 안 속도 사셔. 예. 여기가 온도가 겨울이나 여름에 똑같아. 15도. 15도. 그럼 저 우리가 지금 인천 소원의 폭우, 강화, 강경, 곰소 이렇게 새우젓을 받아요. 그런데 우린 새우젓을 목포에서 경매를 받아와, 목포. 여기다가 여기다가 70일을 시켜요. 70일이 넘어가면 새우젓 껍딱지가 두꺼워져. 그러면 하나 살려고 바빠서 뽑혀두면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꺼내다가 가게 됐냐고 해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 관광청 어디 가서 새우젓에서 사시더라도 꼭 이 도라무 안에서 사셔야 돼. 예. 도라무 안에 도라무에다 다락 큰 거 넣고 수국에 넣고 파는 게 있어 혹시? 예. 그거는 이 시간 이후로 사지 마세요. 왜? 거긴 100% 소금물을 타. 그게 돈이거든. 그러면 이 도라무 안에다 왜 소금물을 못 타느냐? 오늘 팔자 나오면 새우젓이 녹아버려. 이게 주인은 반 팔고 반 나오면 맨날 손해잖아. 이 소금물을 도라무 안에다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달아있는 걸 주면 난 싫은 게 도라무 안 할게 달라고 하시면 주인이 안 판다 하라고. 안 팔아. 네, 왜? 눈치채고 왔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우젓 살려면 누구나 이렇게 하나 맛보잖아 일단은. 새우젓이 짜야 돼요. 예. 예, 안 짜고 밋밋한 거는 미원탄 거야. 아. 예, 그런 거 참고로 꼭 아시고, 여기 보면은 갈치 액젓, 예.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이 있어요. 요거 사실 그냥 이렇게 뒤집어 보고 사셔야 돼. 예, 밑바닥이 깨끗해야지 밑바닥에 앙금이나 있게 한 건 물탄 거야. 예. 왜냐면 물이 가라앉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거 참고로 꼭 아시고, 또 황석어 갈치, 갈치젓이 팔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국물 때문에 안 보여. 그 반을 눕혀주시면 안에가 유리수같이 커져 보여요. 그럼 머리가 이만하면 중국산이야. 네, 국산은 지금 엄청 똑같아요. 이만해 쬐끔해요. 네, 그런 걸 참고로 꼭 아시고 점심은 또 그냥 먹다 마치셨다면 점심 우리 안 먹어요. 네, 갈 거예요. 아주 점심 안 했어요. 안 잡어요. 아, 점심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셨다고 운영입니다. 예예. 그러면 점심 전이니까 가게에 나가시면 우리 젓갈이 한 13가지가 돼요. 그 만가지 이렇게 쭉 맛보시는 돈을 안 받으시면 쭉 맛보시다 보면 입이 좀 짜. 여러 가지 맛보다 보면 그러다 운영에서 밥만 드셔. 그렇죠. 반찬을 다 드시고. 야,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육젓이요. 육젓? 네. 6월달 잡는 게 육젓이고, 아. 5월달 잡는 게 오젓, 가을 10월달 잡는 게 추젓. 아. 그럼 육젓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젓갈이라도 똑같은 젓갈이라도 똑같게 아니 왜 아니냐면 씹을수록 젓갈을 열어야 돼요. 찔기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요새 세발낙지 있죠? 그게 참 쳤다는 게 맛있어. 네, 그런 거 맛있고. 낙지젓은 금방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오래 놔두시고 낙지젓은 혹시 밥을 기시 라면 끓이기에 한 대접만 넣으면 국물이 해물탕 같이 맛있어. 이렇게 해서 만든다. 자, 이쪽으로 여기서 팔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밑으로 나가서 이야. 두 사람이 예예예. 감사합니다. 예.
아빠 국물도 국물 넣어줍니다. 국물 안 들어가요? 네, 그 국물 잘 안 들어가죠. 그런 국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거 두 개만 줍잖아. 네, 알았어요. 어, 철이 누나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택배 아이스박스 같이 포장을 해요. 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봐요. 이 아줌마는 뭐예요? 외상도 드려요. 계좌번호만 드려? 믿고 드리는 게? 내년에 주셔도 돼. 한 통으로? 네. 아니, 아저씨. 저기 아저씨.